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번들 2편입니다. 그죠. IXO에서 이번에 새롭게 나온 패키지, 아주 군침 도는 가격, 그쵸? 28만 5천 원에 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실 뭐 번들이 얘만 있는 게 아니고 IXO 2E에도 번들이 따로 있기는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 모델인 1, 2의 번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바로 노래 녹음부터 해볼 건데요. 오늘의 노래는 큰 사랑을 받은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들려온 노래죠. 저희가 한번 녹음용으로 정리해서 녹음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뭐 어느 정도 어이구. 그러니까 이 성능은 뭐 요즘, 마이크 감도 괜찮네요. 요즘 워낙 좋아서. 가볼게요. 좋습니다. 이거 뭐 약간 저가형이다 보니까 우리가 스트럼 소리도 살짝 들어보면 좋겠죠. 옆에 이렇게 긁는 거 하나씩만 좀 추가해 볼까요? 좋습니다. 한 트랙 더 해볼게요. 아이, 좋습니다. 좋아요. 이번엔 노래를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 이름은 말이야. 아주 싱그러운 느낌이군요. 헤이, 안녕. 첫마디를 건네는 뭐 그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 해줘야죠. 네. 뭐 헤이가 갑자기 그래요. 네, 들어볼게요. 네.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 이름은 말이야. 나레이션. 거울 속에 내 표정 봐봐. 느낌 so good. 기다려온 D-Day. 연습했던 손든 인사도 그대로 하면 돼. 네, 대사가 좀 어이없지만. 그죠? 네, 지금 사운드 자체는 괜찮고요. 그럼 한번 드라이로 하나씩 네. 좀 체크를 해볼게요. 기타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기타 아르페지오부터 한번 드라이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엄청 악기가 풍성하게 들린다는 느낌은 없지만 네. 뭐 나쁘지 않습니다. 무난합니다. 스트럼 네. 가볼게요. 네. 이것도 뭐? 마찬가지네요. 뭐 역시 엄청 대단히 고해상도라는 느낌은 없지만 걱정했었던 것만큼 하이가 부족하거나 날아가거나 하진 않네요. 뭐 들어줄만 네, 합니다. 그냥 드라이로 이렇게만 들어볼게요. 네.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 이름은 말이야. 네, 손색 없는 데모 퀄리티. 그리고 그죠, 그죠. 뭐 팟캐스트도 뭐 아주 잘 들어가는 그런 거 확인해 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인풋 두 개짜리로 하는데 어차피 똑같아요. 어차피 사운드 자체가 똑같을 거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제 번들 마이크가 아닌 214로 꽂았을 때는 어느 정도 해주냐.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214가 제 역할을 하려면은 인터페이스가 같은 가격대급은 그쵸? 나와줘야 된다. 그쵸, 그쵸. 50만원급은 나와주는 게 좋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214보다는 인터페이스가 좀 체급이 낮은 걸 텐데 우리가 평소에 듣던 214 사운드에서 어느 정도의 부족함이 느껴지는지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면 네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녹음한 거하고도 비교를 해서 들려드릴게요. 어차피 다음 시간에도 만약에 번들을 구매하시면은 번들 마이크와 오디오 엔진이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과 네. 같은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음 시간에 ISO 22로 돌아올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 기어는 확실히 은총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음악 기본적인 것들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작업하는데 손색이 없는 입문용으로 그냥 가성비템으로 네. 생각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22로 돌아오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